공영자전거 대여 시스템인 누비자와 전국 최장의 자전거 전용도로를 갖춘 창원시는 자전거 도시로 불립니다. 그런데 자전거 전용도로가 불법 주차와 열악한 관리 속에 방치되면서 이용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창원에 사는 주원식 씨와 손영자 씨는 건강을 위해 이른 아침 늘 자전거를 타고 직장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출근길은 험난하기만 합니다. 자전거 전용도로지만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버젓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탓에 아슬아슬 고개 운전이 계속됩니다. 결국에는 자전거 도로를 벗어나 차도로 달려야 하는 위험천만한 상황으로 내몰리기 일쑤. 근데 자전거 도로변 이런 데에 불법 주차해서 많이 아쉬움이 많죠. 차도를 나오게 되면 옆에서 차가 달리기 때문에 이 안전사고가 위험합니다. 이곳은 보행자와 자전거가 함께 다닐 수 있는 겸용도로입니다. 이곳의 사정은 어떤지 제가 직접 자전거를 타보겠습니다. 노면이 균열 때문에 울퉁불퉁해진 탓에 여간 이용하기 힘든 게 아닙니다. 또 다른 도로 역시 상황은 열악합니다. 가로수 뿌리가 아스팔트를 뚫고 나오면서 길이 갈라지다 못해 산산조각이나 지나갈 수조차 없습니다. 모래 같은 것도 많아가지고 많이 미끄럽고 막 그렇게 또 길도 평평하지도 않고 울퉁불퉁하고 그러니까 뭐 나라에서 자전거를 만들어라 해가지고 그냥 만들어진 것 같은데 신경도 안 쓰고. 도로 상태뿐 아니라 자전거 도로의 안전을 위해 설치한 화단 연석의 경우 상가를 접하고 있는 곳은 차량 출입을 위해 일부가 잘려나갔습니다. 화단이 줄어드는 만큼 자전거 이용자들의 위험도 늘고 있는 상황. 또 자전거 타는 사람들도 우리가 뭐 보호는 해야 되지만은 뭐 영업이라든지 자기 이제 주택으로 이제 진출하는데 이제 뭐 자유권이니까 그런 또 보장이 돼야 안 되겠. 창원시의 자전거 도로는 600여 킬로미터. 유지와 보수에 쓰이는 예산은 한 해 평균 10억 원에 달합니다. 허술한 관리 탓에 도로가 있어도 시민들이 마음 놓고 달리지 못하면 자전거 도시라는 명성만 무색해질 뿐입니다. MBC 뉴스 이리나입니다.